노래에 살고 독일에 살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주에는 아찔하게 높은 음을 내는 화려한 콜로라투라 소프라노들의 세계를 들려드렸는데요 기억나세요? 프랑스의 대표적인 콜로라투라 소프라노 마디 메스플레 또 호주 출신으로 훗날 영국 여왕에게 귀족 칭호까지 받은 조앤 서글랜드 그리고 또 슬로바키아 출신으로 독일어권 극장들을 평정했던 에디타 그로베로바까지 이렇게 세 명의 전설적인 콜로라투라 소프라노를 소개해드렸어요. 오늘은요, 이미 최고의 위치에 올랐지만 아직도 전설을 쓰고 있는 현재 진행형 콜로라투라 소프라노 세 명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자,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아마 여러분도 아시는 그런 소프라노일 겁니다. 자랑스러운 한국인이죠. 네, 바로 소프라노 조수미인데요. 네, 조수미가 한국인이어서 제가 점수를 더 준 것이 아니라 정말 유럽인의 눈으로 보기에도 전설로 부르기 손색없는 커리어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 이분의 노래를 월드컵 노래나 드라마 주제가로 대중들에게 더 알려져 있다는 건데요. 사실 이 조수미님의 진가는 벨칸토 오페라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페라들은 한국에서는 거의 공연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오페라 가수로서의 전성기 때 소프라노 조수미를 볼 기회를 놓쳐버렸죠. 한국 출신 성악가 중에 세계적으로 성공한 분들은 정말 많죠. 하지만 조수미 씨만큼 그를 능가하는 명성을 이룬 성악가는 없다고 예, 제 생각으로 네, 감히 단언합니다. 소프라노 조수미는 21살에 이태리 로마로 유학을 오고 또 그 3년 후 뒤에 1986년이죠. 트리에스테 극장에서 오페라 리골레토의 질다 역을 맡아서 데뷔하게 됩니다. 유학 온 지 3년 만에 극장에 데뷔한 것도 그 당시엔 놀라운 일인데요. 그리고 나서 또 3년 뒤에 조수미는 더 큰 세계로 나아갑니다. 1898년 위대한 지휘자죠. 카라얀이 이끄는 음반에 참여하게 된 것인데요. 세계적인 음반 레이블인 도이치 그라모폰에서 나온 이 음반은 베르디의 오페라 가면 무도회입니다. 근데요, 여기 참여한 이들의 면면이 정말 대단합니다. 일단 카라얀이 지휘를 맡았고요.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와 또 바리톤 레오누치가 참여했어요. 이 기라성 같은 성악가들 사이에서 조수미가 맡은 역은 오스카라는 조역인데요. 하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존재감을 뽐냅니다. 카라얀이 조수미에게 말했다는 찬사, 신이 내린 목소리는 이후 그녀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수식어가 됐죠. 그런데 조수미의 목소리를 사랑한 지휘자는 카라얀뿐만이 아니었어요. 그 중에는 지휘자 게오르그 솔티도 있었는데요. 솔티는 자신이 꿈꾸던 밤의 여왕을 만났다고 자신의 음반에 참여시키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솔티가 속한 음반 레이블은 데카였고 또 조수미는 에라토 소속이었죠. 솔티의 간곡한 부탁으로 조수미는 데카에서 91년에 솔티와 함께 그 오페라 마술피리의 밤의 여왕을 부르고요. 또 그 다음 해인 92년과 93년에 각각 에라토에서 다른 지휘자들과 함께 밤의 여왕을 부릅니다. 누구는 평생 그런 세계적인 레이블에서 역할을 하나 부르기도 힘든데 3년 연속 이 한 역할을 각기 다른 세계적인 레이블에서 또 세계적인 지휘자들과 음반으로 발표한다는 건 정말 정말 대단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1994년에 첫 솔로 음반이 발매되는데요. 놀랍게도 잘 알려지지 않은 프랑스 콜로라투라 아리아들을 모아서
카르나발, 즉 카니발이라는 음반으로 발표했죠. 그럼 여기서 1995년 세종문화회관에서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내한한 연주에 조수미가 협연한 그 실황을 한번 감상해 볼까요? 작 오펜바흐 오페레타 앙마리 알라포테. 한국어로 말하면 문 앞에 한 유부남? 이라고 하면 될까요? 네, 이 오페레타에 나오는 신난 아리아 티롤 여인의 왈츠입니다. 같이 감상하시죠. 두 번째로 소개할 콜로라투라 소프라노는요, 프랑스의 나탈리 드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영재 교육을 받았던 조수미와는 달리 나탈리 드세이는 어릴 적부터 발레리나나 여배우를 꿈꾸던 소녀였는데요. 20살에 연기 클래스에서 몰리에르의 연극을 하다가 극 중에 올페라 아리아를 부르는 씬이 있었대요. 그걸 부르면서 노래를 해보라는 추천을 받았답니다.
이후에 보르도 음악원에서 본격적으로 성악 공부를 하고 졸업 후에는 툴루즈 극장에 합창단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23살이던 1988년에 프랑스 텔레콤이 주최하는 새로운 목소리라는 콩쿠르에서 1등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빈 국립 오페라단 주최 모차르트 콩쿠르에서도 1등을 하게 되고요. 노래를 시작해 보라는 권유를 받은 게 20살인데 나탈리 디세이는 30살이 되기 전에 빈, 파리, 엑상프로방스 그리고 뉴욕 메트로폴리탄까지 데뷔를 하게 됩니다. 아주 초고속 성장을 이룬 셈이죠. 이후에도 세계적인 극장에서 온갖 콜로라투라 역할들을 섭렵하면서 스타가 됩니다. 그런데 너무 빨리 스타가 된 탓일까요? 2001년부터 목소리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2002년 7월에 성대결절 제거 수술을 받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듬해 미국 산타페 오페라에서 리사이틀을 가지면서 복귀하는데요. 그만 또 2004년에 성대결절이 재발합니다. 이때부터 음성치료를 시작하죠. 콜로라투라 소프라노들은 극고음을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대에 조금이라도 무리가 가면 아주 치명적이에요. 특히 나탈리 디세이는 연기를 푹 빠져서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컨트롤하기가 좀더 어렵지 않았나 하는 게 저의 조심스러운 의견입니다. 2005년부터는 이전처럼 밤의 여왕같이 극단적인 높은 음을 내는 역할은 피하고 라트라비아타의 비올레타라든지 마슨의 마논 같은 좀더 리릭한 그런 역을 부릅니다. 그리고 2013년에 자신의 첫 직장이었던 툴루즈에서 마논으로 은퇴를 하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페라 가수로서는 은퇴를 하지만 어릴 적부터 꿈이었던 배우와 또 샹송 가수로서 제2의 인생을 도전하게 됩니다. 제2의 인생 아주 응원하는 바이고요. 그럼 여기서 그녀의 대표적인 역할이었던 오펜바흐의 오페라 호프만의 이야기 중에 올랭피아, 인형의 아리아를 감상해 볼까요? 2005년 파리에서 있었던 오페라 실황입니다.
오페라토라의 전설 마지막을 장식할 소프라노는요, 독일 출신인 디아나 담라우입니다. 1971년생이니까요, 아직 40대고요. 보통 콜라토라 소프라노들의 전성기가 20대에서 30대이지만 담라우는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소개했던 70세가 넘도록 왕성하게 활동했던 소프라노 에디타 그루베로바 기억하시죠? 저는 왠지 디아나 담라우도 그렇게 오래 노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프라노 디아나 담라우는 독일 바이언 지방의 귄츠부르크라는 도시에서 태어났고요. 고등학교 때 음악적인 재능을 발견해서 뷰츠부르크 음대로 진학합니다. 그리고 1995년 24살 때 뷰츠부르크 극장에서 오페라가 아닌 뮤지컬 마이 페어 레이디의 주인공 일라이자라 데뷔합니다. 그 후에 만하임 극장과 또 프랑크푸르트 극장을 거친 후에 세계 정상급 무대로 진출하는데요. 그녀를 세계적인 무대로 이끈 역할이 바로 밤의 여왕 역할입니다. 특히 런던 로얄 오페라 하우스에서 공연됐던 프로덕션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다른 콜로라투라 소프라노들과는 색다른 카리스마 넘치고 또 드라마틱한 매력이 가득하게 밤의 여왕을 불렀기 때문인데요. 디아나 담라우만의 매력은 음역이 넓고 또 목소리의 표현이 다양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자면 2007년에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서는 한 시즌 안에서 오페라 마술피리 중 밤의 여왕 역할과 또 그 딸인 파미나 역할을 다 맡아서 불렀거든요. 이거는 축구로 설명을 드리자면 한 시즌에 스트라이커 역할과 또 수비수 역할을 번갈아 가면서 했다는 건데요. 이게 동네 조기 축구면 가능하겠지만 프리미어 리그나 뭐 분데스리가 같은 최정상의 리그에서는 사실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디아나 람라우에겐 이런 일이 적지 않았습니다. 2011년 10월 뮌헨에서는요, 오펜바흐의 호프만의 이야기 중에 나오는 소프라노 역할을 혼자서 다 해냅니다. 이 오페라는 주인공 호프만의 사랑 이야기이기 때문에 호프만과 사랑을 나누는 4명의 여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1막에서는 가벼운 콜라토라 소프라노 인형인 올랭피와 그리고 또 2막에서는 서정적인 소리에 비극적인 그런 안토니아 또 3막에서는 섹시하고 볼륨 있는 목소리의 줄리에타 이렇게 이 역을 부를 수 있는 최소한 3명의 서로 다른 소프라노가 필요한데요. 담라우는 이 3명의 역할과 또 연극적인 역할인 스텔라까지 혼자서 4명분을 다 해냅니다. 담라우는요, 수상 경력도 셀 수 없고요. 또 2007년에는 최연소로 바이에른 궁정가수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는 베르디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는데요. 아직도 진행형인 소프라노 디아나 담라우의 전설, 어디까지 이어질지 기대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담라우를 세계적인 스타로 만들어준 밤의 여왕을 놓칠 수가 없죠. 런던 로얄 오페라 하우스에서 있었던 오페라 실황입니다. 그럼 여러분,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 건강하시고요. Cheers!